있네. 꽝시 산림 조합 달림길입니다. 연합제 방향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는 뜻돌인데 이때가 일반돌이 있어요. 비약지맥이 원래 저 건너편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요. 31번 국도 연합제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측으로 연합제 공영 주차장 방향으로 디귿자 형태로 돌아서 다시 비약지맥 산불 감시 초소 방향으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제 공영 주차장 앞입니다. 중간 분리대가 여기 없으니까요. 이쪽으로 건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횡단보도는 없는데 중간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차 확인을 하고 재차게 건너면 되겠습니다. 아, 딱 세게 달려온다. 아, 건너라 해야겠다. 몇 차가 있네. 건너가겠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디귿자 형태로 돌아서 지금 다시 비약지맥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또 골프 전부 묘지거든. 밤에 오면은 겁이 나서요. 연합제 산불 갑시다. 봉해 도착했습니다. 아빠 길을 꼼수를 넣네. 이야, 여름만 있습니다. 길이 왜 이리 됐어? 바로 가는 거야. 아치제에 도착했는데요. 아치제 도로 공사 때문에 길이 이상하게 됐다. 어머니요, 능선 따라 이리 올라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이쪽으로. 아, 그래요? 예. 이쪽으로 여기 길이, 옛날에는 저쪽으로 있었는데 길이 이리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 에이, 얘가 뭐 이러노? 아치제 도로 공사 때인데 등산로가 단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름다리라도 하나 놔주면 이쪽으로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이 있어서 내려가고 싶다. 저기 자연산입니다, 이거. 자연산이라. 지금 물도 없고
배도 고프고. 어, 옳지. 세 개 다 먹고 한 개 비상식량 일단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이 까마귀가 분명히 나타나네. 자기도 지금 아치제에서 다시 나가지고 아치제로 내려갔어. 바깥쪽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철길, 철길로 갈지 제한길로 갈지 지금 좀 갈등 중이네요. 북부의 철장 옆에 있는 선착장 동빈동 내항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현관보도 어디 있어? 아, 저 위에 있네. 네. 아, 요 그늘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건너편은 송도입니다. 육거리. 송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광경을 잠시 보고요. 다시 강변로를 따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걸으니까 밑바닥에 불이 나가지고 흙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한겹스럽습니다. 아, 신발 안에서 발이 없는 내리나가지고 오늘 대교 의자에 좀 앉았다 하겠습니다. 바닥에